자, 이번에는 이 울트라를 벗고, T7을 한번 신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뭐 사이즈가, 우선 제 사이즈가 아니어서, 어떨지 모르겠어요. 뭐 지금 발을 딱 넣는 건 이제 앞쪽이 좀 남아서 벌써 발이 움직일 정도로 느낌이 신발은 일단 크다 그런 느낌이 있긴 해요. 있긴 하고 그 다음에 끈을 충분히 당긴 다음에 과연 어떤 게 차이가 날지. 신발이 지금 앞에 이만큼이 남으니까 자 일단은 신었고 지금 벗겨집니다. 이쪽이 지금 약간 벗겨지는 정도가 되는데 어쨌든 한번 신었을 때 느낌. 지금 제가 신고 있는데 저 8mm보다는 확실히 스터드가 길게 느껴지고 잔디에 박히는 정도도 지금 느낌상으로 약간 체감이 다르고 그 다음에 지금 울트라랑 물론 뭐 어퍼가 지금 천연 가죽이냐 아니면 그 니트냐 그 차이가 이제 우선 지금 신발이 앞에 보면 지금 이만큼이 남거든요. 이만큼이 남으니까 이렇게 남으면 사실은 뭐 제대로 된 실험하기가 좀 힘들긴 한데 좋은 거는 뭐냐면 지금 신고 있는데 이 느낌이 슈즈에 지금 여기 이쪽 부분에 아치르가 저 울트라는 그냥 플랫하게 평평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 여기 아래쪽에 지금 그 아치 부분을 서포팅 하는 게 있어요. 그게 인솔 차이에 따른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신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요 밑에 요 부분이 아치 서포트가 됩니다. 그리고 플레이트 단단함 정도는 울트라랑 확실히 차이가 나요. 차이가 나서 그런 측면의 차이가 있고 어퍼는 뭐 저거는 이제 울트라 같은 경우는 니트의 밴드로 구성이 되는 신발이니까 전반적인 착화감이 이제 발에 밀착되는 정도가 좀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어쨌든 천연 가죽에 지금 사이드 단단한 홀드성이 이제 높은 그리드 쉘에 인조 가죽의 프레임이 덧대어져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만약 그 아식스에 예를 들면 멕시코 라인이 들어가 있다라든지 만약 그런 게 들어가 있으면 미즈노 럼버 드로그도 그렇고 아디다 삼선도 그렇고 그런 게 이 아슬레타가 만약에 기획할 수 있었다 그러면 여기 그리드 쉘의 프레임 같은 게 필요 없지 않았을까. 여기 그러니까 요 앞 모델 그리드 쉘에서도 굉장히 단단하게 지금 사이드를 구성을 하는 거는 지금 이렇게 젖어 있는 구장 물기가 많은 구장에서 천연 풀캥거루인 경우에는 젖으면 여기 홀드성이 장기적 사용해서 다 말랐다 젖었다 말랐다 젖었다 라면서 이 홀드성이 저하가 되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네오 버전에서부터 미즈노도 인조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뭐 아식스든 전부 다 지금 하이브리드 타입으로 다 바뀐 상황인데 지금 이 제품도 그런 전형적인 타입이에요. 전형적인 타입이어서 느낌 자체가 다르고 지금 사이즈가 큰 이유 때문에 뒤쪽에 여기도 지금 헐거워요.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가 약간 벗겨질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지금 무거운데 스터드의 길이상으로는 지금 크게 이질감은 없는데 대신에 울트라보다는 분명히 길다 그런 느낌이 있는데 지금 신고 있으면서 미세하게 차이가 느끼는 건 뭐냐면 울트라는 어쨌든 그 얇은 플레이트로 되어 있는 반면에
이 제품은 지금 여기 뒤쪽 여기서 뒤쪽 부분까지 그 미드솔이 없는데 미드솔 위에 올라가 있는 느낌, 그런 느낌이 들어요. 그러니까 스터드 차 길이 차가 있고 플레이트의 두께 차 이런 것들, 강도 차, 그 다음 인솔의 두께 차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, 정확하게 한번 그거를 좀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떨지.